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적조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두리 양식장 현대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박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된 해상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기존 나무 양식장의 단점을 보완해 걸어다니는 폭은 넓게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 이 현대화된 가두리는 태풍이 불어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태풍에 잘 견디는 것은 물론 적조에 대비해 이동과 수심 조절이 용이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작업하기가 판이 깔아져서 훨씬 편하고 작업 능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업을 1시간 걸릴 거를 이제는 30분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년 동안 20억 원을 투입해 나무 가두리 900대를 현대화 가두리로 바꿨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양식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먹이 공급과 수조 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촌 마을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더 그 IT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스마트화해서 더 편하게 어업인들이 그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해상 가두리 양식장도 스마트하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